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암 치료하면 대부분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암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 재활 치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치료 과정 중 암 환자들의 떨어진 신체 기능을 되돌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치료인 암 재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가슴에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은 50대 A씨. 암이 너무 커서 6개월간 24차례 항암 치료를 받아 암을 줄인 뒤에야 왼쪽 가슴을 전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반복적 항암과 수술, 뒤이은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기력이 없어 걷는 것은 물론 앉아있기도 힘들어진 A씨. 병원에서 암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암 재활은 재활의학의 새로운 분야라 볼 수 있으며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암 진단과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되어 암이 불치병이란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만성 질환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암의 치료 후 생존 기간 동안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암 치료 과정 중 발생하는 합병증과 통증,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욕구에 재활의 개념이 적절하게 매치되어 암 재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재활은 암의 진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편감, 즉 관절의 움직임 제한, 부종, 근력 저하, 감각 이상, 통증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적절하게 조기 치료를 통해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 가운데 재활치료 이용 경험자는 100명 가운데 6명에 그쳤습니다. 암 재활치료 참여율이 저조한 데는 우선 암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나타났는데요. 암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듣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치료법에 있어 특이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외상이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당연히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암이 발병하는 경우는 암 수술이나 항암치료만을 생각하므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암 수술 이후 암의 전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림프절 절제의 경우는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일반 재활치료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임상 증세로 이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받은 전문 치료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 치료 중인 환자의 63% 이상, 암 생존자의 53% 이상이 치료가 필요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주요 증상들은 피로, 통증, 관절 운동 제한, 림프 부종 등인데요. 재활치료는 환자의 증상, 암의 종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암 치료 후 일정 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재활치료를 하게 되는 암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으로 림프절 절제 이후 발생하는 림프 부종을 다루게 됩니다. 상지나 하지에 발생하는 림프 부종은 초기에 적절한 재활치료가 적용되지 못하면 급속한 삶의 질 저하를 동반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암 환자의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운동 종류와 빈도, 강도 등은 암의 종류와 치료 단계, 본인의 상태 등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은 매일 적어도 3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데요.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은 주 5일 이상 하고 달리기, 등산 등 비교적 체력이 많이 필요한 운동은 주 3일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운동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 권장되는데요. 말초신경이 심하게 손상돼 근력과 균형감각이 떨어졌거나 골다공증이 있으면 섣불리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은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한 부위 위주로 해줍니다. 한 번에 15초에서 30초간 유지하고 이를 최소 2번에서 4번 반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이 암 수술 이후 가장 먼저 호소하는 증세는 수술 부위 피부 당김에 의한 통증, 상지 관절 운동 제한을 언급하며 수술 부위 유착된 피부 및 근육에 대한 마사지, 적절한 물리치료, 스트레칭을 통한 상지 관절 움직임 제한을 예방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후 림프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 림프 부종 마사지, 붕대요법, 스타킹 착용 및 피부 관리 등을 교육하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유방암 환자는 수술 다음 날부터 관절 움직임 제한을 예방할 수 있는 어깨 운동을 진행하지만 유방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재건 부위가 충분히 회복이 될 때까지 관찰하면서 점차 스트레칭, 관절 운동, 근력 운동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두경부암은 수술 후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 재활치료가 중요합니다.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변 목의 근육이 단단해져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수술 범위에 따라 어깨 운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 운동 장애가 지속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유착성 관절 낭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경부암이 발생하게 되면 수술 위치로 인해 목 부위 유착이 생기고 이로 인한 운동 제한 및 통증이 발생하며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조직이 유착되면서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식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경부암으로 진단이 되면 진단과 동시에 수술 전부터 충분한 운동 치료 및 수술 부위 관리가 필요하며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스트레칭 또 입 벌리기 운동 등을 시행해 주어야 합병증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술과 혀, 턱 관절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삼킴 기능이나 저작, 발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삼킴 기능 평가를 위해서는 비디오 연화조형 검사를 통해 삼킴 기능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폐암에 대한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이후에는 객단 배출이 쉽지 않아 자세 변경 및 흡기와 호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재활치료가 진행됩니다.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의 경우 림프샘 전이로 인한 림프샘 절제술 시행 시 수술받은 쪽 팔이나 다리, 회음부에 림프 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정기적으로 수술 부위와 정상 부위의 둘레를 측정해 림프 부종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궁암 수술 이후 고관절 부위 근육 단축 및 통증, 방사선 치료 이후 발생하는 말초 신경 손상, 림프절 절제로 인한 림프 부종에 대해서 선별적인 재활치료가 진행됩니다. 이전 암 재활치료와 비슷하게 관절 움직임 제한 시에는 충분한 스트레칭, 관절 운동, 림프 부종 시에는 림프액 배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림프 도수치료, 붕대요법, 스타킹, 피부 관리 등을 유방암 환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뇌종양이나 전이성 암으로 인해 신경계가 손상되면 팔과 다리의 근력 저하, 언어 및 인지 장애, 삼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운동치료, 작업치료를 통한 이동 및 보행,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의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의 경우 뇌출혈이나 뇌졸중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와 비슷하게 상실된 기능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 재활치료가 시행됩니다. 중추신경계 발달치료 및 작업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을 동일하게 시행하게 되며 원발성 암의 골 전이에 의한 척추골절, 척수손상도 경험하게 되는데 역시 골절 및 척수손상 환자에 준하여 적절한 재활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암 재활 치료를 받으면 다른 질병의 발병을 줄일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암에 대한 재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다거나 기존 질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암 전이를 촉진할 수 있나요? No,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암 재발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나친 운동이 암 전이를 촉진시키지는 않습니다. 암은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거나 급격한 면역력 및 체력 저하로 인해 치료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후유증은 힘든 치료 과정의 하나로 여기고 긍정적인 자세로 후유증 회복은 물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암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이제 암은 발견 시 사망하는 질환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한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 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임상 증세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사회생활에 다시 복귀하여 관리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 진단과 동시에 재활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추후 합병증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